그냥 이렇게 멤버들 전체한테 질문을 받아보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한 명씩 받아보려 했는데. 또 다른 질문 혹시 있나요? 저기요? 88이요.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언제 질문을 들어보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봐도 다들 인스타나 카톡으로 물어봐도 다 어차피 대답 안 해주잖아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괜히 인스타나? 괜히 인스타나 그런 걸 물어보지 말고 지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없어? 없어요, 진짜로. 토마토기 있다. 손 누가 될까요? 손이요? 사실 둘만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재볼까? 재볼까? 너도 근데 은근 커 보인다. 둘이 먼저 찍어. 어, 지나가 좀 비슷한데? 어, 오케이. 그 너랑 신호랑 찍어. 둘이 찍어. 원영이가 훨씬 커. 제가 제일 큽니다. 네. 네, 제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주은이가 제일 큰가? 여기, 여기, 애기 손이네. 다음 질문. 다음 질문. 한편이가 제일 큰 걸로. 네, 다음 질문. 네, 말씀하세요. 그 멤버들이 그 연습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언제, 아, 언제쯤 얼만큼 연습하는지. 저희가 보통 진짜 사실 이게. 저랑 이제 현빈이는 이제 연습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나머지 멤버들이 진짜 연습벌레들이라서 거의 저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새벽 시간대 많이 합니다. 충훈이는 그때부터 솔직히 다르긴 한데 뭐 학교를 간다 그러면 새벽 시간대 하는 편이고 학교를 안 간다 싶으면 저녁부터 새벽까지 첫 차 뜰 때까지 같이 그냥 같이 하는 편입니다. 거의 맨날 해요 저희. 어제도 했고요. 맨날 합니다. 위치는 어디에서 그냥 여기저기 바뀌나요? 연습하는 네, 곳은? 연습하는 곳은 매번 달라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여기 제일 많이 썼죠? 난 저희가 연습실비가 있을 때는 홍대에서 연습실 대관료 주고 홍대에서 연습을 하는데 저희 다 같이 이제 돈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서울 입구에 있는 그 체육관에서 그냥 무료로 쓰고 있어요. 멀더라도 이제 저희 다 같이 힘드니까 가서 연습하고 그래요. 네,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서울대 입고 와서 연습실비 아낄 겸 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혹시 있나요? 네. 멤버들 이상해. 이거 마이크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할 말 있으면 마이크 건네주는 식으로 하자. 아니, 나 막내 이상이 제일 궁금한데. 나도 좀 궁금하긴 해. 충훈이. 너는 약간 조금. 충격무. 진짜. 아,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멤버들 때문에. 제가 맨날 맨날 힘들어요. 충훈이. 그, 형이 이제. 이, 좀 이상한 케이스인데, 방금 이제. 아, 마이크 잡아보세요, 충훈씨. 아니, 네. 뒤로 좀 가봐. 그러면. 네. 어, 저렇게. 우리 다 같이 뒤로 좀 갈까요? 아, 아. 마이크가 아무래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너 뭐해? 어, 맞춰. 아. 그, 이상형이 없어요? 네.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 맞아.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러면 이제 팬분들도 이제 여잔데 그럼 팬들도 관심이 없다? 아니, 아니.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팬 외의 사람들은 한층 관심 없어요. 오. 아, 뭐 본다 봤냐. 이거 딱 이상형. 저는 제 이상형은 약간 현빈이 형. 원래 이상형이 그렇답니다. 네. 충.